오늘은 다시 창원으로 가는 날입니다. 네. 오늘도 함영생태공원에 동창을 만나러 왔는데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와서 여기 또 물바다가 돼 있구만. 동창생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똥물이다. 여기 오늘은 새가 없네. 나 아까 갔네 이렇게 하면서 맛있게 드세요. 한참 뒤에 있습니다. 아 네. 육전 자체가 특별하지 않구나. 육전 뜨거워서 흘려가야겠다. 이거 지은 지 얼마나 됐는데? 요 자체가 막 무슨 관광이 될 거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게 진짜 넘어가면 뭐가 되나? 육교의 개념으로 봐야 되나? 아 저는 이 밑으로 지나갔었다 이거 전에. 뭔가 이게 원래 이런 다리를 지나가면 밑에 좀 멋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곤란하네. 진짜 편의를 위해서 만든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이네 이거는. 그러면 다 좋은데 여기 물만 조금만 맑으면. 여기 보니까 진짜 뭔가 좀 생태공원 같은 느낌이 조금은 드네. 비 많으면 맨날 침수되거든. 여기가? 응. 니 막 비켜놓은 데 있다, 이거. 거기 지금 전부 다 되거든. 다음에 겨울 때 한번 와가지고 거기 탕 찍어라. 그럼 재밌을 거야. 뭔가 좀 자연 같은 느낌이 요는 나네. 밥을 먹고 뭐 이것저것 뭐 할 생각이 많았는데 날도 덥고 뭐 밀면 한 그릇 먹고 나니까 밀면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최초에는 오늘 우리 대학 동창들을 좀 여러 명이서 다 같이 보기고자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들 바빠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가볍게 밥만 먹고 커피를 원래 한 잔 먹으려다가 더워서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친구한테 자주 테스트 주려고 싸웠습니다. 와. 와. 복숭아입니다. 들어온다. 저한테 인사하러 가자. 안녕, 삼촌. 안녕. 오빠 인사 안 하나? 삼촌한테 저래. 아이쿠, 아이쿠. 무슨 말인지 잘 알았다. 그래, 내가 만든 거다, 이거. 나 봤어, 유튜브에서. 그래, 하루에 한 번씩 봐라. 그 친구들 주는데 이래 정성스럽게 주나 하면서. 누나 친구. 그날 와이스다 누나 친구. 야, 의자에 사람 앉아 있는 거 보이나? 이거 실화가. 의자인데. 내가 깜짝 놀랐다. 와, 이 사람이 이랬나? 환생이 빨리. 야, 지금 설마 이게 목걸이라고 그래 나온 거가? 어, 요쪽에 이제. 이게 뭔가 행사를 하는 것 같긴. 저 안에도 뭐가 있긴 있네. 너희 지역의 축제인. 너희 가만... 지역 하지 마라. 너희 지역 아이가. 아, 창원 사람이다. 네가 살고 있는 인접 지역에 하만 가야지. 우리... 바로 닭꼬치 나오고. 우리 동생 일단 합격이다. 일단 닭꼬치 합격. 아, 이 트럭 이게 다섯 개가 다구나. 5대 있더만 그게 다구나. 아직도 하는구나 이런 거. 와. 지역 축제는 맞네, 근데. 끝인 것 같은데? 안 돼, 이게.
천막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어제 여기서 행사를 했었네. 오늘 24일이니까 어제 했었네. 여기서 지금 아직 다 안 봤지. 반만 봤다 해가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볼거리가 없지. 아유, 게임 뭐 하는 거 있는 것 같아. 일단 저 앞에 한 좀 더 가보자 아까지. 아, 근데 이게 좀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가. 이게 지금 일부러 이게 지금 세팅이 안 된 건지 다 철수를 한 건지. 아무리 마지막 날이라도 주말인데 이런 게 좀 미꾸라지 잡기 체험. 잡은 만큼 죽었던 그런 문제. 다시 살려주는 거 아이가? 역시 각설이 행사인데 사람이 많네. 퍼레이드가 지나가네. 어? 이게 진해 군항제로 비교하면 저기 군악대 의장대 퍼레이드 같은 개념으로. 자, 간다. 맛있나? 끝이라서 다시 먹어봐라. 이건 이제 겉바속 속이다. 맞나? 맵네. 짧게나마 하만 가야 알아제가? 알아 가야제. 여기 인접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소감이 어떻노? 사실 안 와야지. 별로 이렇게 조합도 안 좋고 띄엄띄엄 비어있는 곳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축제였다고. 주머니에서 돈을 열어야 이게 돈이 도는데 별로 돈 쓰고 싶은 컨텐츠가 없는 거지. 그렇다고 여기 또 지역색을 막 크게 살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물론 오늘 마지막 날 늦게 와가지고 행사하는 뭐 공연이나 이런 거를 모르긴 한데, 듣기로는 첫째 날 드론 쇼를 한 걸로 아는데 드론에 너무 몰빵을 하고 나머지 행사에 너무 좀 비중을 낮춘 게 아닌가. 이렇게 행사에는 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지. 하만이라고 해서 난 되게 나이 드신 분들만 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랑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도 되게 사람이 많다기보다는 의외로 젊은 사람 비중이 높더라는 거지. 조금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로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내년에 또 올 거 아이가. 근데 이번에 좀 그렇게 별 볼 일 없더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이게 동네 주민들만 나오고 나머지는 내년에 안 오게 되니까 그런 게 좀 아쉽네. 그런 게 좀 오케이. 아무튼